씨가 딱 대기실 문을 열고 등장하는데 우리 마동석 씨가 정념이 그러면서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현장에서 제 이름을 그냥 죄송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마요미라고 불러서 저도 정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요미 정념이 커플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동석이 형한테 다 마블리 마블리라고 불렀어요. 요번에 또 막분이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워낙 요즘에 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그렇죠. 저희가 너무 반가운 게 한국 같이 못 봤어요. 네, 드라마 때문에 네, 제일 바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다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갑지 않았나요? 네. 지금 그 우리 그 마동석 씨에 대한 막 발병들이 나오고 있을 때 가장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최우식 씨가 처연한 눈빛으로 보셨는데 최우식 씨, 네. 발병 많이 부러웠나요 현장에서? 아니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도 선배님을 마블리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선배님이랑 제가 그때 부르지 못했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요? 마블리 뭐였나? 아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 영화에 액션도 많고 뭐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도 모르겠어요. 옆에 계시니까 조금 말하기가 되게 뭔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뭐라 그래야 되지? 자, 지금 나동석 씨가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등을 돌려주셨어요. 그냥 짧게 말하면 정말 그냥 마동 선배님이 이렇게 막 감성이랑 이성을 같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기하는 게 제가 그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호흡이 사실 길진 않거든요. 짧게 짧게 굽는 장면일수록 사실 이렇게 그 감정을 공유하기가 힘든데 그 컷컷 순간에도 저는 그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동석 씨는 어땠나요? 네, 이미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배우예요, 정혜주 씨.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가끔 정혜주 씨 기사 보면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얘기도 많은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할 때 실제 갖고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이뻐 보이고 근데 정유미 씨는 진짜 정말 연기할 때 훨씬 빛이 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